제가 레이저 좀 좋아합니다. 그러신 레이저. 것 같습니다. 연세 H 의원의 황종호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원장님 여드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지난 시간도 저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탈모에 관한 이야기. 오늘도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름 많이 나잖아요. 어렸을 때도 많이 나고, 그리고 성인 여드름도 있고. 도대체 여드름이 왜 우리 얼굴에 생기는 걸까?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에 왜 여드름이 생기는 건지. 여드름은 대개는 모낭염하고 조금 혼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모낭염은 그야말로 모낭에 염증이 있는 거를 모낭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드름은 특징적으로 면포라는 게 생겨요. 면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피부에 피지라는 게 있죠. 이 네. 피지샘도 있고 그 속에 이제 피지라는 게 분비를 하는데 나이가 들고 사춘기가 되면서 호르몬 변화가 돼요. 호르몬 변화가 되면은 피지선 속에 있는 피지 분비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많아진 피지가 딱딱하게 굳어져요. 네. 그 굳어진 피지가 모공을 막게 되면은 딱딱한 면포라고 하는 딱딱한 피지 덩어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드름은 모낭염뿐만이 아니라 면포가 있다. 네. 그걸로써 모낭염과 구분을 좀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생기는 시기가 보통 청소년기에 여드름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생기고 또 성인 여드름도 있어요. 왜 그렇게 생기는 건지도 궁금해요. 대체로는 한 10대 초반부터 주로 생겨요. 이제 네. 호르몬 변화 때문에. 20대 중후반에 되면서 여드름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요즘에는 뭐 현대인들은 30대, 40대도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일반적인 여드름과 달리 성인 여드름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여드름 굉장히 고민도 많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는 꼭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여드름을 치료를 안 하면 일단은 우리 피부에 흉터가 생깁니다. 흉터도 생기고 피부에 어떤 염증 후 착색, 뭐 영어로는 PIH라고 하는데 염증 후 착색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점점 자신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대인관계도 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여드름이 많이 나면 자국이 네, 생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파인 자국이 생기기도 하고 아무튼 조심을 해야 되는 꼭 치료를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계절에 따라서 증상 변화가 혹시 있나요? 온도가 좀 올라가는 여름철에 예를 들어서 1도가 올라가면은 피지 분비가 10% 정도가 증가를 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피지 분비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여드름의 발생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치료 방법을 제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치료 방법이라고 하면은 대체로 병원에 일단 내원을 하면 저 의료진이 얼굴을 딱 봅니다. 네. 얼굴을 봐서 여드름 뭐 염증이 심하다 하면은 먹는 약을 기본으로 깝니다. 먹는 약을 기본으로 먹으면서 바르는 어떤 항생제 성분에 바르는 약 그리고 면포를 좀 녹여주는 비타민 A 성분에 바르는 연고를 도포를 합니다. 저 그런 기본적인 걸로도 치료가 안 되면 여드름의 균을 조금 더 사멸을 시켜주고 어떤 염증 후 착색 그리고 흉터를 좀 없애주는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저 네. 레이저로는 흉터를 없애주는 프락셀 레이저도 있고 요즘에는 블루라이트 무슨 그린라이트 성분에 파장으로는 1000번대 파장을 사용을 하는 레이저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레이저 치료를 하면은 단순히 먹는 약을 먹는 것보다는 치료 효과가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금방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참 제가 레이저 참 좋아합니다. 그러신 레이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염증 주사 같은 게 네, 있잖아요. 설명 맞습니다. 좀 해주세요. 염증 주사는 성분은 약간의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갑니다. 이제 스테로이드가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 성분이랑 또 다른 염증을 조금 들어가게 해주는 성분을 뾰루지 아니면 염증 어떤 여드름 면포 속에다가 약간 주입을 하면은 염증 반응이 확 떨어지게 됩니다. 염증 주사 그런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외과적으로 면포가 너무 크고 덩어리가 표피낭을 형성할 정도로 염증이 커지면 네. 절개를 해서 수술적인 방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하는 박피, 피지를 조금 줄여주고 칙칙한 각질을 좀 녹여주는 박피술을 좀할 수도 있고 네. 광역동 치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광역동 치료는 여드름균에 특징적으로 반응하는 어떤 광물질을 도포를 합니다. 광물질을 도포를 하고 이제 광레이저를 쏴주면 여드름균, 이제 피아크네균을 특징적으로 죽이는 네.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너무 이렇게 좋은 치료들이 많아서 네.
외울 수가 없어요. 병원에 꼭 오시면 네. 개개인 특성에 맞게 치료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선생님, 이 여드름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생활 습관은 여드름이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지나친 세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도 세정제를 뭐 비누를 뭐 많이 썼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지나치게 세정을 많이 하고 비누칠을 많이 하고 폼클렌징을 많이 쓰면은 여드름빈이 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뭐 세정을 많이 해서 심해진다기보다는 세정을 과하게 하다 보면은 어떤 문질러지는 자극에 의해서 피부에 상처가 생겨요. 네. 당연히 염증이 더 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세정을 하되 너무 지나친 세정은 좀 피하고 그리고 먹는 거는 인스턴트를 좀 피하셔야 됩니다. 네. 뭐 피자, 햄버거, 라면, 뭐 과자,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좀 피하시고 손으로 이렇게 뜯는 습관도 안 좋아요. 그럼 공부를 하면서 왼손을 이렇게 뜯는 거 그런 것도 좀 피해주시고 일단 피곤하지 않아야 됩니다. 맞아요. 수면 부족, 뭐 어떤 고민, 뭐 스트레스 이런 게 있어도 뭐 모낭염뿐만 아니라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한 예로 밤에 푹 자잖아요. 네. 그러면 피부가 환하고 밝고 지금 많이 밝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잠을 많이 자고 왔나 봅니다. 이렇게 스트레스로 인해서 여드름이 발생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활습관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배뇨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배뇨통 약간 낯설긴 하지만 다음 네. 시간도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영상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네, 여러분의 댓글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